Worldwide K-pop channel, One the K. What's good, y'all? It's your boy Swings. What's good, 40? You know, black is one of my favorite colors. Wearing a black suit and ti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좀 어색한가요? 경직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포티입니다. 제가 평소에 셀카 사진을 잘 안 찍어서요. 엄마, 엄마. 해시태그는 알아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포티입니다. 숫자 40이라는 숫자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난과 역경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꾸준히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좀 이겨내고자 포티라는 이름으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40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공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부록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내신 점수 때문에 노래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교내에서 열리는 팝송 대회에서 운이 좋게 1등을 해서 내신 점수를 만점 받았거든요. 그때 브라이 맥나잇의 One Last Cry라는 노래. 아니 아니 농담. 아 진짜? My shattered dreams and broken heart are mending on the shelf. R&B 앨범상이랑 R&B 아티스트상, R&B 노래상 이렇게 세 개 부문이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상 못 받았어요. 음악을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음악성을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수기 때문에 뭔가 신기하고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좀 호랑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이제 나가 잘했을 때 나가 좀 착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는데 원래 좀 안 착하거든요. 포장이 좀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는 안 됐죠 지금. 왜 웃냐 너. 저의 다음 해시태그는 블랙입니다. 블랙은 이번 캔버스라는 앨범의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캔버스에 이제 물감으로 막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음악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얘기했기 때문에 캔버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블랙은 이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남자를 블랙이라는 색상에 비유한 곡이고요. Wearing a black suit and tie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 너 위에 준비한 꽃다발. 칙칙한 음악 좋아하고요. 야한 음악도 좋아합니다. 이번 거는 이제 19금을 피하려고 노력했고요. 저번 앨범들 중에서 19세 음악이 몇 번 한번 주저앉은 적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한 번씩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다음 해시태그는 원더입니다. 원더는 이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6개월 정도 같이 동거를 한 강아지입니다. 제가 막 스티비 원더 문에 이제 음악을 막 듣다가 원더 얼굴을 딱 봤는데 그분 얼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원더는 R&B이기 때문에 그냥 원더라고 지었습니다. 스티비 원더 형님 죄송합니다. 아까 올린 사진을 보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오빠의 애창곡은 Lately I have had a strangest feeling. 혹시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생일에 어떤 선물을 해줄지 장미꽃에 반지를 넣어서 다이아몬드를 크면 비싸니까 조그만 걸 넣어서 선물하겠습니다. 너 위해 준비한 꽃다발. 제 다음 해시태그는 R&B의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튼튼한 보석이잖아요. 꼭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부르고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했고요.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더 좋은 수식어가 붙게끔 곡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공부한 멋있는 뮤지션인 것 같다라는 이런 글들은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최악의 댓글은 듣는 편지 앨범에서 자켓 사진에서 화장을 좀 두껍게 해서 화장이 떴어요. 밀가루를 던져놓은 것 같아요. 뒤끝은 없습니다. 음악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살고 싶고요. 열심히 하는 그런 뮤지션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로 또 찾아뵐 예정이고요. 미니 앨범, 캔버스, 또 타이틀곡 블랙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티였습니다.